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문이 뻥 터지는 엄마표 생활 영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Maybe you need a time out. 여러분, 혹시 유년 시절에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23강 제목을 보니까, maybe, 아마도, you need, 너 필요하네. 뭐가 필요해요? A time out. 자, time out 자체가 이 현상에서 떨어져서 혼자 고립되는 시간을 주는 약간 체벌, 훈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뭐 때리거나, 또 어떤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을 가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여기 왜 고립돼서 혼자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됐었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납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time ou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볼게요. Stop throwing a fit. 자, throw a fit. 이거를 한꺼번에 통째로 외워두세요. 자, fit은, fit, 막 건강하다, 막 근육이 있는 그런 몸을 fit하다 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거 맞아요. 하지만 명사로 막 떼쓰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를 fit이라고 해요. So, throwing a fit. 난리를 부리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만 뗐어. 이제 그만 난리 좀 부려라. 했을 때, stop throwing a fit이라고 합니다. stop throwing a fit. 그만 뗐어라. 그러니까, still. 그래도요. So still 그러면은, 뭐, 고요한이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아직도라는 뜻도 있고요. 아예, 에이, 그래도, 반박하고 부정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뜻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꼭 인지해 두세요. 자, still, 아, 그래도 I don't want to. 그래도 싫어요. 그렇게 안 할래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엄청 떼쓰고 있죠? 그러니까 go. 가서 sit on your timeout chair. 그래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의자. 엄마가 지금 너한테 벌을 주는 거야. 가서 타임아웃 의자에 앉아 있어. 이런 뜻이에요. Go sit on your timeout chair. 가서 빨리 저기 앉아서 반성해. 이런 뜻이죠. Sorry, mom. 엄마 죄송해요. 드디어 죄송하다고 하고 있네요. 자, what are you sorry about? What? 무엇이 are you sorry about? 무엇에 대해서 너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거니? 뭘 잘못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진짜 뉘우친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너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hat are you sorry about? What are you sorry about? I didn't obey you. 자, obey 뭡니까? 순종하다란 뜻이에요. 말을 잘 듣다. 오케이. Okay. 근데 I didn't래요. 엄마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I didn't obey you. I didn't obey you. 라고 그림을 보니까, 아이가, 사과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stop harassing your sister. 자, harass,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살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통을 엄청 많이 가하는 거. 그거를 harass라고 합니다. 그런데 stop ing가 왔죠? stop harassing. 그만 심하게 괴롭혀. your sister. 그러니까 동생. 여기서는 sister니까 여동생이겠네요. 여동생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 마. 이제 그만 괴롭혀. 라는 뜻이었어요. She took my toys. 자, take는 취하다죠? 갖고 갔어요. 제 장난감 갖고 갔단 말이에요. take의 과거는 took입니다. She took my toys. She took my crayons. 그러면, 내 크레파스 갖고 갔단 말이에요. She took my bag. 제 가방 갖고 갔어요. 이렇게 물건 가지고 아이들이 또 형제간에 많이 싸우죠? 그럴 때는 took, 취하다, 갖고 갔다라는 동사를 써요. 자, let her play with the toys too. 자, let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동사하도록 해줘라 라는 뜻이죠. 자, let her. 그럼 여동생이 play 하게 해줘. 좀 갖고 놀게 해줘. with the toys too. 자, 또한, 여동생 또한 장난감 좀 갖고 놀도록 기회를 줘.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죠? No, they're mine. 싫어요.
그렇게 안 할래요. 자, mine 자체가 나의 것.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They're mine. 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안 듣고 있죠? Maybe you need a time out. 자, time out 자체를 명사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time out이 좀 필요하겠구나. 반성 좀 해야겠네. 이렇게 뭐 체벌을 가하거나 막 윽박 지르지 않고 아이가 조용하게 반성하는 시간 타임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명사화 시켜줬어요. 자, 오케이. 타임 아웃이 너무 싫은가 봐요. I'll share. 자, share 공유하다, 같이 쓰다. 그러니까 같이 갖고 놀게요. 오케이. I'll share.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또 다른 표현 알아볼게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자,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안할 거예요. 그 will not이 만나서 축약되면 won't가 돼요. 신기하죠? 자, 발음을 want라고 하지만 won. 그래서 우 이렇게 약간 내쉰 상태에서 won't라고 해주셔야 돼요. I won't. 안 그럴게요. From next time.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you can't do whatever you want. You can't do. 그렇게 할수 없어. 자, whatever. 뭐,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에요. Whatever you want. 너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옳은 것만 하고, 원한다고 해서 다할 수는 없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더는 안 되겠네. Okay. You've done enough. 자, you've done. 이미 충분히 그렇게 했어. You've done enough. Enough 자체가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라는 부사도 돼요. You've done enoughly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You've done enough. 너 지금 충분히 했다. 이제 그만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cause you're a big sister. 너가 다큰 언니잖니. big은 뭐예요? 이미 다 성장해서 그런 것쯤을 이해해 줄수 있잖니. 라고 타 이르는 표현이었습니다. Because you're a big sister. 자, 반대말 한번 볼게요. obey. 아까 나왔어요. I didn't obey you. 엄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obey는 뭐예요? 순종하다. 그렇죠? The disobey. 앞에 this를 붙이면은 이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거역하고 말을 안 듣다는 뜻이에요. obey 순종해요? disobey 말안 들어요. disobey 말안 들어요? obey 순종합니다. 자, 힐러리 선생님의 한마디 보도록 할게요. 타임아웃이란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한된 시간 동안 혹은 제한된 공간에서 혼자 앉아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훈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손으로 때리거나 뭐 매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반성하고 그 상황에서 고립됨으로써 약간의 그런 소외감과 외로움을 오히려 더큰 벌로 생각하는 그런 약간 정서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또 오늘 배우신 중요한 표현들 많이 익히시고 시간 날 때마다 꼭꼭꼭 복습하셔서 꼭 여러분의 표현으로 알아두세요.